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취임 즉시 대통령 직무실 이전이나 만나의 도입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즉시 1천만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50조 원을 투입해 취임 직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임기 시작까지는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논의하겠다는 말뿐이고 어떠한 방안도 없습니다. 언제 발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수위 출범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뭐라도 내놓아야 논의가 진척이 되고 취임 즉시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출 지원 등 채무 조정과 세액 공제의 방안으로 손실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과 세액 공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이지 정부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 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특위는 기재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불러 손실 규모 추계를 보고받고 손실보상 기준과 규모 시기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윤 당선자가 하루빨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대책을 직접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의 발표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피해는 결코 하나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보상을 통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소비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높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활력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PPP 도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만들겠습니다.